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정말 뭐 스펙타클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제가 오전에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라이브에 참여하셨던 분들 정말 좀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주 대표가 오늘 오전에 라이브에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이나마 줄이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주대표가 영상을 짧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정말 뭐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정말 뭐 윗꼬리 아랫꼬리 전부 다 달리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요,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주 대표가 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내일이 발표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단 얘기는 일단은 이 기대감이 사실 주가에 미리 좀 반영이 되죠. 항상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선반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선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저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보는 거는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자, 이거 비중을 일단 줄이고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주 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께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좀 뺏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재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발생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버텼던 이유는요, 7월 17일에 나오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조금은 수익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저는 매매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전 라이브에서 주대표가 자, 이 비중 축소 안내를 좀 드렸던 거예요.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코 수주를 따내면 당연히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AI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원전에서도 그냥 원전이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는 SMR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으나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비중을 좀 줄이셨을 거니까 제가 이게 내려왔을 때 흐름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할 곳이 오면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 비중을 늘려야 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셔도 정말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용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지만 체코 원전 일단은 내일 발표죠. 내일 발표인데 저는 무조건 이 팀 코리아가 따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자, 이 기사를 좀 보시면 프랑스 EDF가 SMR 혁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원전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MR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이 원전 여러분들 계속해서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말 많은 하락세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이 원전 관련 섹터가 SMR로 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이 SMR 조기 상용 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현지 매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EDF가 러시아와 깊은 유대 관계에 있다라는 걸로 지금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팀 코리아는 여러분들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 기술력 측면에서 이미 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건설 단가가 프랑스에 비해서 정말 크게 앞선다는 거죠. 건설 단가가 9조 원 안팎으로 자 15조에서 16조 원에 달하는 프랑스를 크게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은요, 약속한 공사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채권 수주는 무조건 팀 코리아가 따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수혜를 무조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게 체코만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원전 섹터는요 무조건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기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대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소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중 축소 안내를 좀 드렸는데 결국에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줄였던 비중을 늘리면서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끌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내가 좀 대응이 좀 어렵다라거나 주대표랑 같이 수익을 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실 분들은요. 상단에 주대표 개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주대표가 전부 다 라이브에서 안내를 좀 드리니까 꼭 라이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단에 나와있는 주대표 개인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좀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대표가 짧게 공지를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대표 개인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